텔레캐스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어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졸리세요? 아주 그냥 이제 춘곤증 플러스 네. 그 피로 누적. 네, 만성 피로의 춘곤증에 아주 죽겠네요. 네. 이러다 이제 밥 먹고 식곤증까지 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아무 일도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밥을 먹지를 말아야 돼. 배고픈데. 네. 갑자기 왜? 네. 텔레가 지금 스탠다드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잡네요. 네, US 스탠다드 그리고 멕시코 스탠다드 이번엔 스콰이어 스탠다드까지 세 개 같이 비교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스콰이어 스탠다드의 스펙은 아가티스 바디입니다. 아메로죠, 아메로. 아메로.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엘메였죠? 네, 다 네. 주로 엘메인데 네, 아메로. 아메로입니다. 여기 로즈우드 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로즈우드 라인이 있네요. 네, 스컹크 라인 뭐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갔을 때 뒤에 나오는 스컹크 라인은 장식용이죠,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헤드는 뭐 전형적인 뭐 쉐입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넥은 메이플 넥과 로즈우드 지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지금 거의 22 미디엄 전부 프렛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이제 네. 텔레들. 네, 바디 아가티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 네 가지 컬러로 그 나와 있습니다. 앤틱 버스트 그리고 캔디 애플 레드, 블랙 메탈릭, 빈티지 블론드 이렇게 출시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네, 캔디 애플 레드죠.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캔디 애플레드고요. 네.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서 볼게요. 픽업하고 일렉트로닉 먼저 보겠습니다. 알리코 마그넷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SS타입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새들이 참 스콰이어 고유 새들인데 스탠다드 새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세들. 그렇습니다. 새들 6 새들 스트링 스루 브릿집이죠. 네, 스루고요. 스트링이 네. 뒤로 들어가. 그리고 스콰이어 전용 긱백이 맥팬백보다 훨씬 낫죠. 훨씬 예쁘죠. 네. 네. 맞습니다. 무지하게 예쁘죠. 네, 이렇게 쭉 스펙 사면 보셨고요. 그러면 사운드 먼저 모니터 해볼까요? 샌드 앰프에 다 꽂아놓고 프론트 픽업 소프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중간 자 리어 픽업 스콰이어가 잘 만드는 건 또 있네요. 네. 마샬로 바꿔서 리어 픽업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운데요. 푸슬푸슬해. 오우, 밴더 개인 톤 한번 들어보죠. 좋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마샬 게임 뭐 아주 그냥 제대로네요. 마샬 게임.
출시해도 탁탁 튀어나오는 힘이 아주 좋고요. 예. 가격대가 30만 원대 후반인데 믿겨지지 않을 만큼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콰이어가 이렇게 잘 만드는 품목이 있어요. 네. 신경을 써서 잘 그렇습니다. 좀 뭐 좀처럼 결점을 찾기가 힘든데 결점을 찾자면 좀 딱 봤을 때 좀 내구력이 없어 보이는 결점은 좀 있습니다. 좀 너무 빈약해 보인다든지. 그런데 그냥 내구력이 뭐 딱히 또 없지도 않고요. 딱 없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초심자들이 딱 치기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어서 디스토션 잘 먹습니다. 네. 좀 팬더의 텔레캐스터틱한 걸 한 30% 이상 덜어낸 것 같아요. 네. 범용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만든 거죠. 편하게 만든죠. 네. 이거 네크도 없는 넥입니다. 되게 네. 가는 넥이에요. 네. 스콰이어만의 고유의 넥입니다. 아주 그 여성분들도 뭐 아니면 중고등학생들도 아주 코드 잡기도 쉽게 돼 있어서 예쁘고요. 하, 좋네요. 네, 좋습니다. 하, 뭐라고 한 줄 평을 해드려야 될지. 네, 지금 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줄 평. 그 멕시코 텔레로 텔레 입문을 하라 그러는데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괜찮다. 네. 요것도 뭐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주를 좀 좀 너무 좀 저렴한 건 요게 새들이 예쁜데 이렇게 잘 풀리는 경향이 약간 있어갖고 요거를 좀 조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감점을 살짝 드릴게요. 그래서 소주 세 잔 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가격 대비 성능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맥펜하고 이제 팬더 제가 US 별점을 드릴 때 60년을 이어온 분이죠. 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 거는 아직 뭐 그렇게 시기가 오래되진 않지만 본조는 네, 없어요. 네, 본조 없기 그만큼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네. 충분히 자기만의 스타일을 잘 구현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데모 버전 같은 건데 웬만하면 데모 버전으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데모 버전으로도 다 됩니다. 다 된다. 예, 네, 다 되죠.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 퀄리티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텔레적인 성향이 많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데모 버전이라 생각이 들고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해당 3개로 받으려고 합니다. 요새 텔레가 난리야. 네. 스탠다드가 스탠다드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개의 텔레를 저희가 다 했어요. 스탠다드를 네, USA 텔레 그리고 맥펜 스콰이어까지 스탠다드 세 개를 비교해서 네.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곱하기 2식이에요 거의. 네. 스콰이어 곱하기 2가 맥펜이고요. 맥펜 곱하기 2가 US고요. 가격대 그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네. 과연 그만큼 내가 아 이런 사운드가 이런 가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나름의 이해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어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리뷰 순서로 또 좋은 악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